오늘은 가장 약한 자를 위대하게 들어 쓰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도 참 교단의 제일 어른이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거장들 우리가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성경의 영웅들은 사람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영웅들은 전부 쪼다갖고 비실거리고 약하고 얻어터지고 숙맥같고 하여튼 그 시기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래 존귀하게 들어쓰시는 거예요. 주께서 들어쓰시기 시작하면 약한 것이 강함이 되고 미련한 게 지혜로운 게 되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다 되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실 때는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 자식을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붙드시면 그게 그냥 세계적인 교회, 세계적인 가정,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쓰심을 보라. 약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66권 중에 제가 봤을 때 제일 약하고 비실거리고 쪼다 같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삭이 제일 약한 사람. 이삭이 왜 약할까요?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이삭이 왜 약할까요? 물었더만 한의원 원장 하시는 장로님이 한방학으로 봤을 때는 엄마가 90에 낳았기 때문에 약하다. 할매가 알을 낳았으니까 막 찌찌가 나왔겠어요. 아버지는 100살, 엄마는 90살. 야가 노인 둘이 그다 가면서 자란다고 찌찌도 제대로 못 바라먹어서 맨날 얻어터지고 성경에 제일 비실거리고 약한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이삭이에요. 약한, 누구보다도 허약한 이삭이 받은 팔복이 있는 거예요. 이삭이 받은 여덟 가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약하고 어렵고 미련하고 그거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부족과 허물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긍휼이 크도소이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분이 나를 붙드시면 우리는 막 덩달아 달려서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내가 모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워낙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만 가고 흉내만 내고 그분 밑에 줄만 서 있어도 택함 받은 축복의 반열에 서 있는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삭은 약해 빠진 저는 성경에서 가장 허약한 사람을 이삭으로 봅니다. 맨날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하고 여러분 우물 팠다 하면 뺏기는데 은사 받은 게 이삭이에요. 이런 영감하고 살면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신랑하고 살면요 참 돈이 안 됩니다. 사람. 맨날 얻어터지고 어디가 보증이나 써주고 돈 되는 거 다 남주고 뺏기고 밀리고 인생에 가장 역할을 못하고 맨날 얻어터지고 비실거리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렇게 성경에 누구보다 더 허약했던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불쌍히 여겨서 여덟 가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덟 가지 복을 주니까 복이 넘치니까 복이 터져가지고 복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들어 쓰신다 할 때는 막 가만 앉아있어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높여주시고 이빨 주시고 세리 밟아주시고 짤짤 흔들어주시고 뽀뽀 물려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주께서 쏟아 부어주시니까 복이 넘치고 여러분 이삭은 약했지만 8가지 복을 받고 나니까 성경의 이름처럼 웃으면서 살아간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의 이름 뜻은 웃다. 이삭은 늘 평생을 그렇게 순적하게 웃으면서 살아간 사람인데 이삭이 받은 축복이 8가지인데 첫째는 따라합시다. 만남의 축복. 이삭이 8가지 복을 받았는데 첫째가 만남의 축복을 받아. 사람은 이게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남의 저주가 있고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할 때 벼락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계한다. 고추 당초 맵다 한다. 시집살이보다 매울성이야. 여러분 시골에 길 가다 호랑이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저기 날강도인지 떼강도인지 저기 인신매매범인지 유괴범인지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지만 마귀 새끼보다 징그러운 게 사람입니다. 제가 전라도 곡성 다니엘 수양관 갔던 거 박영문 장로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인간 더러운 새끼는 마귀 새끼보다 나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마귀 새끼는 대적을 하면 물러가는데 인간 치사 빤사 같은 건 물러가도 안 하고 잘거물이 같이 들러붙다 피를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지만 더러운 자석 하나 만나면요 시급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곤한 것은 일이 피곤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피곤한 거예요. 늘 나를 딴지 걸고 뒤에서 욕하고 깍지 뜯고 뒤에서 맨날 씹어 돌리고 다니면 기분 좋겠어요? 사람이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밥맛, 입맛, 살맛 다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할 때는 인생 채찍으로 사람이 아프다 이 말,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게 제일 아파요.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사람을 제일 괴롭힌다 이 말. 사람 막대기는 뭐요? 이 짝대기 막대기 중에도 인간 막대기가 제일 고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남의 저주는 이렇게 오는데 만남의 축복은 뭐냐? 사람이 복을 받을 때도요. 좋은 사람 만나면 사람이 복이고 사람이 행복이고 사람이 재산이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믿음 좋은 어른을 이렇게 자꾸 바라보면요. 본때가 생겨요. 본 거의 들은 거의 많은 게 본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같이 이렇게 어르신들 있고 이런 교회는 그냥 성도들이 당회장 목사님을 닮아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어른이 있는 교회는 여러분 다릅니다. 그게 어른이라는 게 이게 을 사람의 얼굴이라는 말이 이게 순 우리나라 말이에요. 얼빠진 놈 할 때 얼, 꼬라지 꼴값 할 때 있는 꼴. 생각이 을이 사고방식이 신앙 고백이 꼬라지를 형성한 걸 얼굴이라. 을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어른이라는 단어예요. 생각이 꽉 찬 사람을 어른 싫었다. 그런 여기서 나온 단어가 어루다라는 옛날에 우리나라 단어가 이게 결혼하다는 말이에요. 어루다는 말은 이제 생각이 성숙해서 어른스러워진 사람들이 하는 게 결혼이다. 혼인이라는 게 어루다는 게 을 빠진 놈 할 때 을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성숙하고 믿음이 꽉 차면 이게 어른이 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돈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받은 만남의 축복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조상 애비 아브라함을 잘 만난 거예요. 사람이요 아들은 아버지 그림자를 보고 자란다고 아버지를 잘 만나야 돼요. 왜요? 아버지가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권이 우리는요 아버지 잘 만나요. 엄마도 중요하지만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음친설화에서 자란 아이들이 객지 나가서도 욕을 안 떠먹습니다. 어허, 어릴 때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뗐지. 꾸지람을 많이 듣고 밥상머리 앉아서 홍군형이 많이 난 애들이 객지 나가서 사람 만날 때도 빤듯합니다. 왜? 본때가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이 부권, 아버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을 잘 만난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저는 당대에 믿은 사람이에요. 저는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그때 조직의 몸을 담고 지금까지 왔는데 저같이 이렇게 불신가정의 종갓집에서 제사가 충만한 가정에서 교회를 나온 사람은요 믿음이 좋을 땐 대단해. 막 믿음이 좋을 땐 막 불칼같이 막 찬송이 하늘을 사무치고 막 기도할 때 보면 막 대단해. 그때는 막 하늘을 찌를 듯이 해가지고 막 충만하고 막 지성소를 덜락날락하고 막 굉장한데
시험 덜만 고만 식조리 해가지고 교회도 안 가려고 그래요. 당대에 믿던 것들은 기복이 심해요. 기복이 감정의 신앙의 굴곡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당대에 믿던 것들은요 은혜가 충만할 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데 시험 덜만 고만 교회도 안 가려고 하고 저기 집산지 잡산지 그러면 사람이고만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 굴곡이 심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집사람하고 제가 살아보니까요 집사람은 모태신앙이고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못하는 걸 모태신앙이라 하는 게 아니고 못된 걸 모태신앙이라 하는 게 아니고 모태신앙이 얼마나 진국인가 제가 집사람하고 살아볼수록 포가 나는 거예요. 집사람은 보면요 어머니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라노니까 짜들어 은혜 받는 것도 없고 짜들어 시험 드는 것도 없고 항상 그 조시로 가는 거예요. 헌금 생활, 예배 생활, 구역 예배 그대로 나가는데 그게 실력입니다. 이 사람이 기본 가락이 중요하다고 기본기가 중요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잘합니다. 공부 못하는 것들은요 내는 암기가 막 국사는 자신 있다 이거 그런 애들은 보면 주로 국사는 99점 맞는데 영어는 25점, 수학은 15점 이런 애들입니다. 국영수 기본 메이저 과목을 다 잘해야 그 공부를 잘하는 거죠. 모태신앙은 헌금 생활, 기도 생활 이게요 꾸준해 보면 내는 집사람 보면 당체 은혜는 안 받는 것 같아. 모태신앙은요 포가 안 나 눈만 껌뻑껌뻑하게 앉아가지고 붕해도 뭐 은혜도 안 받고 그런데 거기 그 기본 그 조시가 이게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당대에 믿은 것들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뭐 눈깔이 비는 게 없고 뭐 지 혼자 쳐다보고 시험 덜만 것만 짜부러져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굴곡이 없이 그 실력 기본기 그대로 밀고 나가니 이게 모태신앙의 진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물려준 게 최고입니다. 아멘.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없습니다. 진리를 전하고 아이들이 예수 잘 믿어라 어디 가든지 주일 성수하고 어디 가든지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삭은 천하의 약골이고 너무너무 비실거리고 얻어 터지고 사람 구실 못할 정도로 허약 심약해 빠졌지만은 아버지를 잘 만났대요. 아버지. 그러니 26장 창세기 4절에 보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셨다고 내가 반드시 천대까지 복을 주고 너희 자녀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벌떼같이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천대케 하고 허벌나게 복을 주고 겁나게 복을 주고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애비 잘 만난 이것이 첫째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육신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무조건 공경해야 됩니다. 엄마가 무식하든지 아버지가 무식하든지 저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다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안 다니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어머니가 제일 좋아요. 저는 이 세상에 우리 엄마보다 더 멋있는 똑똑한 여성을 본 적이 없네. 최고의 우리 엄마 왜? 나를 낳아주셨거든. 이거 또라이 같은 거 이걸 사람 만들라고 평생을 눈물 흘리면서 우리 엄마는 무식해요. 일자 무식하고 글도 모르지만 기도 하나는 끝내준다 이거요. 애를 써서 뭐 울고 불고 기도하는 거 보면 여러분 어머니이기 때문에 무조건 존경, 공경, 사랑 최고의 사랑을 해드려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건 인간도 아니고 사람이지 그건. 그래서 믿음의 부모를 잘 만난 게 첫째 열국의 어미 믿음의 조상 애비 잘 만난 것이 이게 아브라함의 첫째 만남의 복입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요 돈을 몇십억을 안 물려줘도 괜찮아요. 저 예수 잘 믿어라 너가 애미처럼 어디 가도 기도하면서 살아라. 사람이 살다 보면 별꼴이 반쪽이다.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오르막 내리막 밀물 썰물이 다 있을 기다. 놀래 자빠지지도 말고 잘될 때 시금방을 떨지도 말고 늘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괴로울 때는 기도하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그렇게 시절 날주를 엮어서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행복하고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복을 주시고 삼시세끼 밥 먹고 그저 가족들 오손도손 둘러앉아서 가정예배 드리면 그게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의 부모님을 잘 만난 게 첫째 만남의 복이고 두 번째 복은 뭔가 하면 아래 것을 잘 만나면 사람은 위로 부모님도 잘 만나야 되지만 여기는 보면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해서 창세기 24장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늙은 종 엘리에셀을 잘 만납니다. 사람이 위로 지도자 선생님 사부님 부모님도 군사부 일체도 중요하지만 아래 것을 잘 만납니다. 아래 것을요 종을 잘 만나요. 이 집안에 늙은 종이 하나 있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얼마나 종이 믿음직했으면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 색식감을 구하는데 야야 네가 가서 알아서 데리고 온나 그게 쉽겠어요? 저는 우리 아들 하나 있는데요 우리 아들 장가갈 때 며느리감을 제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얼굴이라도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종이 신실하고 멋있으면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야야 네가 가서 마음대로 찌뽕해온나 네가 데리고 오는 게 내가 데려가는 거 똑같다 얼마나 이 종이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았으면 늙은 종에게 정권을 맡길 만큼 신뢰를 받고 그 집안에 그저 그런 큰 역할을 감당한 하인이 종이 있었다 이 말이야. 사람이요 위로 지도자 어른들도 잘 만나야 되지만 아래 것을 잘 만나야 된다니까요. 네. 아파트 살아도요 밑에 집 잘 만나야 됩니다. 네. 밑에 집에 성질 더러운 거 살아보세요. 화장실 물 내린다고 와서 띵동 조용히 삽시다. 애도 없는데 무엇이래 굴리냐 말이야. 막 밤 12시에 전화하고 수의실에 연락하고 밑에 층에 조금 히스테릭하고 거시기한 인간이 살면요. 괴롭습니다. 이게요, 사람이 뭐 화장실 갈 때 물도 못 내린다니까요. 쿵 소리 나면 밑에 항이 올라오니까. 어떤 데 뭐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막 고소고발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아래층 잘 만나야 막 집구석이 조용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위로 지도자를 어른을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되지만은 부하를 신하를 잘 군대 여러분 사령관이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밑에 이등병이 소총 거꾸로 메고 탈령해가지고 여수탄 한 방 까면 그분은 옷 벗어야 되는 거예요. 지휘 책임이에요. 지휘 책임. 교회도 부흥되는 교회는요 여러분 성도들도 세계적이어야 되지만은 사무 보는 분 관리하는 분 전화 받는 분이 잘해야 돼. 어떤 교회 가보면요. 참 기가 막힌 교회가 있어. 내가 이 교회 강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전화를 해보면 거기 저 순복음 의정부 교회입니까? 그런데요. 그 어떻게 찾아갑니까? 왜 전 자유 전화가 왔어? 속으로 내가 아이고 너그 교회 부흥대만 내 손에 장을 찢은다. 그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전화 매너가 그러면 안 돼. 전화 매너가 전화가 걸려면 목소리를 한 옥탑 올려가지고 여보세요? 이래 해. 좀 목소리를 밝게 맞아야 되지. 무슨 자빠져 자다 이러는 것처럼 여보세요? 그런데 무슨 싸움 따기가 전화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그런 차량을 운전하는 분 여러분 교회 관리하는 분 야간 근무하는 분 사무 보는 분이 전화 받을 때 그 매너가 그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헛되는 집구석은 보면요. 여보세요? 그래가지고 차를 승용차를 타고 옵니까? 기차를 타고 옵니까? 비행기를 타고 옵니까? 이게 다 다르잖아요. 코스가. 설명을 하고 자상하고 챙겨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벌써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전화 받고 입구에서 인사하는 그분들이 중요하다니까요.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요. 그분들이 자리돼. 종이 자리돼. 종이요. 하인이, 종이, 머슴이, 시다바리, 따까리, 삐구가 자리돼. 여기서부터 이게 교회가 이미지가, 교회가 속실력이 판거로만 이 집안의 가문의 복을 받는 것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어머니, 엄마, 아빠의 복도 받았지만 하인이 참 늙은 종이, 신실한 분이 계십니다.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인데 이 종은, 종이 어떻게 합니까? 24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늙은 종이 출장을 가는데 여러분 출장 가가지고 출장 온 김에 자빠져 자고 사우나 한판하고 찜질방 가고 노래방 가고 막걸리 한잔하고 그래 하기 쉬운데 이 사람은 가자마자 12절 24장 12절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큰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가요 기가 막혀요. 우리가 만남의 복을 받는데 어떻게 만나면 순적한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짓는데요 사람들이 목사님 건축업자 잘 만나야 됩니다 설계하고 이거요 건축 시공업자 잘 만나야 됩니다 잘못하면 부도납니다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잘 만날까요? 어디 여기다 나쁜 놈 여기 죽어가지고 댕긴 사람이 없잖아요. 사기꾼들이 말을 더 잘해요. 사람을 몰라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아지 싸가지 모릅니다. 살아봐야 아는데 어떻게 인간관계를 다 살아보고 알겠어요. 여러분 결혼을 살아보고 결혼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기도는 하되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모르는 게 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늙은 종이 함부로 가서 하나님 제 머리를 믿지 말고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주인만님이 믿는 하나님요 원컨대 야베스하고 비슷하다니 복에 복을 따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사 환란을 벗어나 뒷골 안 땡기는 근심이 없는 복을 줘. 원컨대 기도가 소원이 다르다 이 말이요. 기도가 달라야 축복이 다릅니다. 기이한 복을 받은 사람은 기이한 기도를 하더라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고 소원이 있을 때 소원의 항구로 갖다 붙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요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끝내준다. 오늘날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러 매출하기로 복을 주시는데 오늘날 순적히 만나게 하소. 하나님이 되는 사람은요 순적하게 되게 합니다. 되는 집구석에 며느리가 들어와도 꼭 돈 되는 가시나가 들어온다니까요.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애를 쓴다고 선본다고 골라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내가 선택하고 초이스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사람을 볼 때 분별력이 있게 합니다. 이래 보고 아이고 우리 집에 며느리 깝니다 보면 아이고 아니다 저 기생 오래배 같아가지고 안되겠다 그 판단력 그게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능력이 뭡니까?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 예견 능력이 생겨서 척보고 알아야 돼요.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색깔 비슷하다고 찍어 먹어보면 곤란합니다. 그냥 알아야 된다니까 그냥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어르신들은요 척보만 알아요. 아이고 돈이 되겠다 돈이 안 되겠다.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은요 며느리감 얼굴 보면 압니다. 그냥 보고 금방 알아야 돼요.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척보만 그냥 탁 와닿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할 때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고 구할 때 좋은 것이 성령님이 쌤쌤입니다. 성령님이 꼬로 좋은 것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저는 그 부분이 좋아. 성령이 임하면요 헛된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신령한 생각이 들고 영적인 맛이 나고 눈이 열려가지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영안이 열리니까 볼 거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영혼의 아름다움을 영적인 진선미가 눈에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놈은 망할 짓을 합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복을 받고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할 놈은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고 위치 선정이 달라요. 망할 놈은 망할 짓을 하고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는다고 꼭 보면 돈을 빚내가지고 노름하다 희떡 자빠지고 돈도 안 되는 놈 옆에가 보증 썼다가 희떡 자빠지고 안 될 사람은 안 될 생각을 하고 안 될 만남을 이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축복도 쌓이고 저주도 진노도 죽게 이 하늘에 사무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늙은 종이 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로 오늘날 순적하게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아멘. 그러니 종이
그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이 나타납니다. 15절 말을 마치지 못해서 리버가라는 아가씨가 나타나는데 가가 가요. 따라합시다. 기도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가 말이 채 떨어지기도 안 해서 하나님이 갖다 붙이시는데 희한하게 돈 되는 가스나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모스티스터, 베스티스터, 최고, 최대, 최상, 최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만남의 축복 중에 세 번째는 아내를 잘 만나, 아내. 아내 이름이 뭐예요? 리버가라는 아내를 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남자는요, 치마 세 개를 잘 만나야 된다. 엄마 만나가지고 엄마한테 어릴 때부터 맛있는 거 먹고 찌찌 만지고 그렇게 살다가 부인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며느리 들어와가지고 입맛 덜다 죽어본다는 거예요. 그게 며느리 때 죽습니다. 사람이 치마 세 개에서 인생이 결판나는 거예요. 여복이 있어야 돼요, 여복이. 이삭은 크기보만 비실거리고 약하고 쪼다 같은데 부인을, 원캉 신실한 부인을, 멋쟁이 아내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삭이 팔자를 고쳤다. 이 말이 좀 합니다. 부인 잘 만나야 돼. 목회 잘하는 분들도 보면요, 사모님들이 대부분 훌륭하시더라고요. 목회를 조진 것들도 보면 사모가 다 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통적인 한옥의 구조를 보면 안채가 클까요? 사랑채가 클까요? 안채가 큽니다. 사랑방은 떠내기들이요. 사랑방은 저 바깥으로 둘러있고, 안방마님이 또아리를 들고 꽃간자물통을 들고 집구석을 잘 살아야 영감님이 영감스러워지고 자식이 빤듯하게 자라. 여자의 힘이 그러죠. 하나님은 교회와 어머니를 만드셨다. 좋은 엄마 밑에 좋은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길 가다 자빠질 때 엄마야 이러지, 아버지요 이런 애들 봤어요. 아빠야 이런 애들은 앞으로 정신병원에 갈 확률이 많아요. 엄마 품에서, 엄마 등에 업혀서 어부바하고 엄마 찌찌 만지고 엄마하고 눈동자 맞추고 엄마가 우리 아기 귀여운 아기 한국 도자기, 그런 애들이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엄마 찌찌 실컷 만지고 자란 애들이요, 객지 가서 안 끌떡거립니다. 그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그 자장가 토닥거리고 궁뎅이 만져주고 엄마가고 아기자기하게 그래, 그때 애기들이 안돈하고 평안하고 아주 내면의 세계가 똑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천하의 약골이지만은 부인을 원캉 잘 맞는 거예요. 부인 리버가가 멋지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물가에서 표가 납니다. 우물가, 옛날에는 우물이라는 게 전부 그 하나의 그 동네 그 새마을 해관이고, 우물가에 빨래터에서 동네방네 흉다 보고, 거기서 그, 거기가 인터넷이고, 거기가 정보 시골 장터고, 거가 만남의 동산이요. 왜? 아줌마들이 그거 나와가지고 빨래 지대면서 신랑 흉 보고, 뭐, 거기서 육아 상담, 뭐, 정보, 장터의 소식 뭐 다 나오는 거요. 우물가에서 이 여자가 하는 것 좀 보세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을 떠준다는 건 이 벌써 쏘가지가 싸가지가 좋다는 거예요. 적성검사, 인격검사를 그때 안 했는데 길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물을 떠준다는 건 신성이 곱다 이 말이에요. 진짜 쏘가지 못된 년은 안 떠줍니다. 적게나 떠가지고 갑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신성이 부드럽고 성길 줄 알고 남을 늘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길 가는 낯선 남자에게 물을 떠서 드린다며, 그때 이 늙은 종하고 아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인이에요. 물을 떠서 준다는 거. 두 번째, 그 24장 20절 보세요.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해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긴는지라.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약대가 낙타가요, 돼지 같아요. 배가 이따만한 짐승이 10마리를 끌고 갔는데, 여러분 시골에서 소를 키워보면 소나 말이나 낙타는요 배가 크기 때문에 물을 한 다라이 한 방티를 줘도요 뻘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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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습니다. 무슨 말인지 서울 분들은 못 알아들으시겠는데, 그 배가 큰 짐승이 10마리가 넘는 짐승에게 물을 따 떠다 먹였다는 것은요, 이게 우물이 30m가 넘는데 옛날에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찰랑찰랑찰랑찰랑찰랑 이렇게 떠다 보면 절반은 쏟아지고요. 우물을 들고 떠봐야 흰달구리 없는 여자는요, 물 한 통 터면 허리가 아파 물을 못 떠요. 옛날에 여자들은요, 우물 가서 물기로 오는 게 큰 농사요, 그게요.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물가에서 물 길어 왔다가 물두멍에 물 채워놓고 그거 가지고 빨래하고 소주거리고 밥 빼먹고 거시기하고 뭐시기하고. 물 길어 오는 게 큰 일인데 힘달구리 없는 사람 못 들고 와. 물 한 통만 떠도 허리가 아픈데 거기요. 그러니까 이 리버가가 얼마나 건강 미인이었으면. 그때는요, 신체 검사도 없고 체중계도 없고 슈퍼 울트라 엘리트 선발 모델 대회 같은 것도 없었지만 우물가에서 열 마리가 넘는 그 큰 짐승에게 물을 다 퍼서 먹였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했다. 몸이 약했으면 안 돼. 신체 검사 통과. 앞에 지나가는 나그네 물 떠준 거는 적성 검사 통과. 그 다음에 이 짐승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마음이 착한 사람들입니다. 강아지를 좋아하고, 고양이를 키우고, 새를 키우고, 짐승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친환경적이고, 고양이를 사랑하고, 강아지를 늘 이뻐하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 없어요. 짐승을 좋아하고, 애완동물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늘 참 말 없는 짐승이 더 좋다. 그 짐승들하고, 토끼하고, 여러분 강아지하고, 그런 애완동물을 늘 가까이 한 사람들은 대부분 착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독한 것들은요, 물고기도 안 키우고요. 강아지도 안 키워요. 강아지를 잡아먹으려고 하죠. 강아지를 안 키워요. 맨날 보신탕이나 좋아하는 것들은 성질이 사납고 이렇죠. 보신탕을 즐기지 말고, 개를 좋아하는 거하고 개를 사랑하는 건 다르다. 개를 사랑하는 건 애완견을 좋아하는 거고, 개를 좋아하는 건 보신탕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려고 자꾸 끌떡거리지 말고, 그 짐승을 돌봐주고 짐승을 챙기는 사람은 대부분 심성이 부드러운 사람들. 그러니 우물가의 그 짧은 순간에 이 여자의 인격검사, 적성검사, 신체검사 통과됐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그 장면입니다.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 아들이 여러분 축복을 못 받아요. 아버지가 끝까지 또라이 짓을 합니다. 영감이 이삭이 끝까지 바보 짓을 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 하나님 다 예언해놨잖아요. 그런데 그 말귀를 영적인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영감님은 자꾸 에서를 편애하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잖아요. 에서를 자꾸 편애하니까 엄마가 큰일 났다. 우리 영감님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야곱아, 지금 형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지금 오다를 받고 네가 나가서 짐승 하나 잡아와서 요리를 해다 바치면, 사냥을 해오면 바로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축복을 할 건데 네가 지금 급하다. 네가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아들이 안 들어갑니다. 야곱이 엄마네 못 들어간다. 나는 가슴에 털도 없는데 형님은 털이기가 천지인데 아버지가 축복하지 나를 이래 만져보고 이 털이기도 없는 둘째 아니여.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으면 어쩔라고. 이게 급보 같은 게 쪼다 같은 게 안 들어가요. 엄마가 들어가라 이 자꺼사. 저주는 애미가 홀라당 받아먹을 테니까 축복은 우리 아들이 몽땅 받아라. 저주는 애미가, 축복은 아들이. 이야, 그게 대단하다 이 말이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급쟁이 아들을요, 엄마가 상담, 설득, 이게 요 카운셀링을 해가지고 들어보내는 거예요. 들어보내는데 아가요 재주가 없으니까, 이 아는 팥죽만 끼를 줄 알지니까 엄마가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들 손에 지어가지고 트랙이도 없는 놈을 코디네이션을 해가지고 MBC, SBS, CTS 분장 실장보다 더 잘해가지고 트랙이도 없는 놈을 트랙이를 심어가지고 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엄마가 그 분장, 소품, 시나리오 그 시기 담당 다 한다니까요. 서울대학교 요 상담학과, 심리학과 교수보다 아를 더 상담을 빨래가지고 30분 내로 큰 형님이 산토끼 한 마리 잡아오면 상황 끝났는데 언제 큰아들이 들이닥칠지 모를 때 그 급박한 순간에 아들을 상담을 해서 꼬셔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둘이 보내잖아요. 별미를 만들어서 보냈잖아요. 어정부 부대찌개보다 두 잘 만들었다 이 말이요. 미용실 원장보다 더 아를 온땐하게 트레기를 심어가지고 그 급박한 순간에 여자가 얼마나 올라운더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 시즌 전체 노크리 창이 돼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척척해내는 엄마는 위대한 거예요. 엄마는. 아멘, 아멘. 그 자식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분 아내, 이때까지만 해도 영감은 계속 바보 같은 짓을 한다니까요. 영감은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게 이삭인데, 그런 형편이 없는 약해 빠진 이삭이지만 원캉 신실한 아내, 현숙한 아내를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총각들은 현숙한 아내를 달라고 기도하고 이미 베린 분들은
맨날이라도 돈 되는 걸 달라고 기도하고. 요즘 권사님들은요, 사위라도 어쨌든 돈 되는 걸 붙여주옵소서. 그래, 기도를 하셔요. 오늘날 순적하게 만나게 기도를 하시라니까. 짜들어 복도 없는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고 보면. 뭐, 너무 뭐 얘기하는 걸 무슨 목사님 너무 기복주의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복주의다 와. 난 우리 포동계 양떼들이 다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되기를 바라는 거요.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지요. 만남이 잘못되면 이게 저주가 되고,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에 대해서 제일 사람이 괴로운 게 인간 꼬라지입니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고발하고 고소하고 휴유증이 오고 막 피해를 받고 협박을 하고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엘리에셀과 같이 주여 순적한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저희에게는 건축할 때 우리 수석 장로님, 송금슬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성전 건축할 동안에 순적한 복을 주셔서 좋은 업자, 좋은 설계자, 좋은 시공업자, 좋은 하청업자 만나게 해 주옵시고, 건축할 동안에 성도들 기업마다 직장마다 부흥되게 해 주옵시고, 직장에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옵시고. 그래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순적하게 예배당 잘 짓고 부채도 없고 순적해요. 순적. 오히려 건축하는 과정이 더 재밌은 거예요. 하나님이 막 갖다 붙이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 고통 근심 빚더미는 사라지게 하시고 그러면 되죠. 이삭의 팔복은 첫째, 만남의 복을 받았고, 둘째, 창세기 2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왕성 마침내 그 부가 되었더라. 따라합시다. 이삭은 백배의 복을 받았다. 백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백배라는 게 뭘까요? 야가 원캉 힘이 없고 모자라는 아기 때문에 갑절에 영감을 주면 본전치기도 안 되는 거예요. 7배의 근능을 줘가지고는 빚잔치도 못하는 거예요. 100배로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그 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배로 복을 주시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마침내, 마침내라는 말은 티끌모아 태산이 되면 마침내 그 부가 되었다. 여러분, 그 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돈 많은 게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마침내 그 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약해 빠진 이삭이 객지에 가서 농사하는데, 그게 창세기 26장을 보면 여러분 그 땅이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창세기 26장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바짝 들어. IMF보다 더 어려운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더니, 땅에 흉년이 들매 이삭이 어디로 가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나라가 IMF가 터져가지고 막 경제가 자빠지니까 더 이상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보따리 싸들고 떠나는데 이방 땅, 블레셋 땅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너무 날아가서 산다니까요. 거기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후원 받아가면서요, 그렇게 축복받는 땅이 아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땅이에요. 26장 7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9절 끝에,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으므로라. 이방 땅에, 블레셋 땅에 너무 땅에 가서 농사를 해먹는데 마누라가 이쁘니까 자꾸 사람들이 신랑을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가지고 마누라 이쁘면 신랑 저대 앞장세가지고 막 다윗 때도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바세바를 지가 차지해버리잖아요. 그러니 그 시대는 법이 없는 시대예요. 마누라 이쁘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건건히 너무 땅에 피난 가가지고 농사해먹고 IMF보다 더 지독한 세월, 험한 세월을 살았는데, 그 해에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100배로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고. 200원짜리 살 때 내가 얼른 계산하고, 레스토랑 갔을 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빠졌는데 쇼핑센터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그런데 다이아몬드 호텔에가 자빠지자고 울산대학교 종합병 영안실에가 죽어버려 돼요. 뭐? 예수 믿으면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한우물을 파는 복을 받아. 한우물을 파는 복. 여러분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지치지 마세요. 강우 형님, 양우 형님, 강우이, 양우이, 문우이. 저한테만 너덜너덜한 겁니다. 아침에도 빨리 일어나야 형님 씻다가 책상 밑에 붙여놓은 껌을 얼른 떼먹는 거예요. 이삭은 가는 데마다 돌멩이 쌓아놓고 주여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아 지금도 함께하신 이마누엘아 앞으로도 함께하실 여호와이라.